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딸, 딸. 네.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오늘 요즘 납치 사건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또 데리러 갔지. 아. 피곤해 죽겠어. 오늘 뭐 했는데, 뭐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오늘 배운 건 없고 그 놀이터 시간이 있어서 놀이터 가서 오래성 쌓기 했어요. 아, 놀이터 시간이 있어.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아빠 때는. 아, 검사세요, 여러분. 내가 이 맛있는 검에 팔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 이상한 걸 파는 거 같은데? 껌? 아, 안 돼, 안 돼. 엄마가 불량식품 먹지 말랬어.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 팔아요. 여기 많은 거 팔고 있어요. 여기 박하사탕이라든지 마운틴이라든지 눈가에 사탕 내는 많은 거 팔고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야. 이거 불량식품이죠? 무슨 또 불량식품 같다고. 정품의 명품이에요. 명품이라고요? 불량식품 같은. 누가 봐도 불량식품이구만. 안 돼, 딸 안 돼. 불량식품 안 돼. 엄마 먹지 말라 했어. 엄마한테 혼나.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겠는데? 아저씨,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잘 나가나? 요즘 이게 두 번째 보시면 마운틴듀가 요즘 맛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운틴듀? 야. 그러면은 마운틴듀 하나만 주세요, 그럼. 아, 좋습니다. 정확히 350만 달러 되겠습니다. 300 뭐요? 350만 달러요. 이거 얼마야? 그럼 아, 여기 있습니다. 돈은 여기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딸 이거 내가 이거 사주는데. 네. 엄마한테 조용히 해야 된다. 엄마한테 혼나. 아빠도. 알지? 알겠어요. 엄마 몰래 먹어야 돼? 네. 불량식품이니까? 네. 알지? 다시 부터 오세요. 그럼 보험서랑 나눠 먹어.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한테 비밀이야. 진짜. 네. 가자. 집에 가자. 와. 아, 이거. 진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사줬다고. 말 안 해요. 아, 불량식품 절대 먹지 말랬는데. 여보? 엄마! 아빠가! 응? 어? 요루가 오늘 학교에서 놀이터 시간을 했다네. 뭐라나? 놀이터 시간이 뭐야? 뭐 그런 놀이터에서 모래사장 만들고 놀았대. 그치? 요루야? 응. 그치? 요루야 거의 놀이터 안전했어. 근데 봄수가 키가 많이 컸네요, 안 본 사이에. 역시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 빨려. 여보? 응. 오늘 뭐 했어, 집에서? 나 축구석에서? 뭐 청소하고 오늘 봉수는 왜 학교 안 갔어? 네? 학교 왜 안 갔어? 좀 며칠 쉬라던데요, 선생님. 아, 너 불량하구나? 예. 아유, 요즘 애들 무서워. 아, 일단 봉수랑 요루는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나 엄마랑 할 말이 있으니까. 네. 나랑 할 말이 있어? 여보. 요즘 그 뭐야 문방구인가 그 애들 앞에 있잖아, 그거. 있지. 문방구 앞에 있잖아. 그 불량식품 안 좋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런 거 사 먹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 왜? 근데 왜? 그치? 그거 안 그냥... 그거 많이 안 좋겠지? 애들한테. 그럼. 자기도 그런 거 애들한테 먹이면. 아유, 난 절대 애들한테 그런 거 안 사줘. 그런 거 먹이기만 해 봐. 아, 그럼. 난 그런 거 절대 안 사줘. 믿고 있어. 여보, 나만 믿으라고. 오빠. 아. 이거 봐라. 아빠가 사줬다. 뭐야? 맛있겠지? 야, 이거 불량식품 아니야? 아니야, 명품이랬어. 이게 뭐, 이게 딱 봐도 불량. 이거 먹으면은 너 불량 학생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먹어줄게. 아니야, 내 거야. 왜 아빠 맨날 너만 그런 거 사주냐? 먹어야지. 오빠도 한 모금 줄까? 내가 먹어보고 맛없으면 한 모금 줄게. 알았어. 아빠! 아빠! 여러 가지 오빠! 그러니까 요즘 그 불량식품이 나쁜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래도 쫀쫀이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막 페인트 막 혓바닥 파래주고
그거 먹어. 그러니까 그런 거 사주는 사람 있으면 나는 이걸 들고 싶다니까. 아유 죽여버려야지. 말이 안 돼. 불량식품은 누가 사주나 요즘 아빠 아들이. 엄마. 어 무슨 일이야 범수야. 요루가 작아졌어요. 요루가. 뭐라고? 요루가 작아졌어요. 요루가 작아졌다고? 왜 작아질 게 어딨다고 작아져. 어디야? 아빠! 어디 있어? 야, 딸 왜? 아빠! 어디? 어, 야! 아빠! 뭐야 이거? 저 작아졌어요! 어? 이거 뭐야? 아빠 얼굴 완전 커!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왜 그래? 요리야 왜, 잠깐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아빠, 작아졌어? 아빠 이거 진짜 커요. 우와. 야 아빠가 사준 그 불량식품? 그거 저, 불량식품? 수야 뭐라고? 아빠 거기 여보 그 불량식품이 아니고 그 앞에 그 학교 앞에 파는 그 문방구에서 그 맛있어 보이는 게 요루가 계속 쫄라가지고 사준 거 아니겠어? 명품을 했어요. 불량식품 먹었어? 아빠가 사줬어요. 거 여보 그거 애들이 불량식품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난 먹기 싫은데 아빠가 억지로 먹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당신 때문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당신이 불량식품 사와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어디 불량식품 먹었네 애가 그렇게 작아져. 나 처음 보는 거만 그런 거. 여보 어디 갔어 얘 또 어디 갔어. 야 봉수야 잡고 있어 얘 좀. 얘 잡고 와. 잡고 있어. 아 그러니까 여보 그런 게 아니고 나 불량식품 먹이고 그런 게 아니야 여보. 아니 저 이거 야 따라와봐. 이 불량식품 파 아저씨 어디 있어? 어? 할아버지 어디 있어? 나 가서 따지고 올게. 어. 아저씨 아! 이럴 수가? 영업 닫았잖아. 뭐야? 내 화. 파 먹인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야 이거? 엄마 아빠가 안 먹으면 용돈 안 준댔어요. 아 따라와봐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여보 이거? 이거 요리가 작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긴 어떡해. 오 딸 어디 갔어? 잠깐만 어디 갔어 찾기도 힘들어. 따라와. 아빠 이거 길 가다가 밟을 것 같아. 길 가다 밟을 것 같아? 야호.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야 요리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네. 밟아질러나 이거? 아빠 요리 싫어해? 여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보 나 어렸을 때 불량식품 먹었을 거 아니야? 왜 애들한테 그래? 어? 한번 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걸 다 먹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여보! 여보도 먹고 나도 먹었잖아 어렸을 때. 근데 먹으면 애들 내 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난 엄마가 사주는 떡만 사 먹었다고. 떡만 먹었어? 봉수도 네. 불량식품 안 먹었어 먹었어. 너 먹었어. 오늘 먹었지? 집 나가! 먹었잖아 너도. 집 나가 빨리. 안 먹었잖아. 나가 그냥 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불량해 다 이유가 내가 있어. 뭐가 불량해. 어렸을 때 불량식품을 먹었으니까 지금 얼굴이 불량한 거 아니야. 아 이런 놈 가만히 있어 정신없어 죽겠어요. 가만히 있어. 아이 여보 이거 여보 들고 있어봐.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들고 있어봐. 이런 놈 들고 있어봐. 안 되겠어 여보. 아무래도 이거 병원에 데리고 일단, 와야겠는데? 그리고 요루를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거지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개미만 해줬어. 그래 병원에 가자. 가자. 봉수야 너 빨리 와. 너 네. 봉수야 너는 집 지키고 있어. 네. 요루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알았어? 네. 집 지키고 있어. 빨리 가자. 나 안 아픈데. 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너 너무 작아졌잖아. 진짜 내가 못 살겠다. 아 불량식품이 도대체 뭐길래? 난 괜찮은데. 아 빨리 가자. 여보. 근데 병원에서 이거 치료할 수 있을까?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나 주사 맞아요. 잘 모르겠어. 나도 아빠도 처음 보는 병이라. 나 병원 안 갈래.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여보 혓바닥 파래지는 건 있어도 이렇게 작아지는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아, 일로 와, 어디 거가 저 말고. 여보가 들고 있어. 올라타. 가자. 아, 큰일 났네 이거. 여기 저기요. 예? 무슨 일이시죠? 아,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 딸이 작아져가지고 뭐요? 그런 병이 있어요? 어, 예, 뭐 그렇게 돼 있네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여보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어여 어여. 들어가. 진료실이 어디지? 어여 사람이 없네 병원에 근데. 원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걱정이 좀 되는데. 나 안녕하세요. 잠깐만. 무슨 일이시죠? 거기 당신. 네. 정말 위험한 상태야. 제가요? 제가 아픈 게 아니고요. 당신. 네.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 탈 탈모요? 정말 위험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기 당신. 어? 정말 위험한 상태야. 저희 여보가 왜죠? 왜요 왜요 왜요? 무슨 일이죠? 당신. 당신 성형 수술이 필요해. 어 근데 여보 여기 돌팔인 것 같아요. 돌팔인 것 같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 옆집 사는 거 아저씨 아닌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번에는 애견샵도 하더니 왜 이번엔 병원까지? 아 만능 엔터테이너 홍계라고. 못생긴 아저씨. 어 지금 어디서 들리는 소리? 아 다름이 아니고 그 위서 등등님 옆집 아저씨. 의술의 신이 날 부르고 있어. 옆집 아저씨 의술의 신이신가요? 대답해 주세요. 옆집 아저씨 저 그 죄송한데 그 네. 저희 딸이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딸이 근데 어디 있나요? 여기 동료고생인 아저씨? 저 의술의 신이 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작아졌거든 불량식품 먹는 아니 내가 불량식품을 사줬는데요 작아졌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네네네 이 증상은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증상과 똑같습니다 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저희 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네네. 결국 치료제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죠. 치료제를 만드는 성공을 했다고요? 네. 다행이다. 여기는 없어요. 비밀의 방에 숨겨놨습니다. 절대 안 나오세요. 이게 그럼 불치병이군요 원래는. 네.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고칠 수 있다. 와. 하지만 내가 고칠 수 있다. 이성이 데리고 가세요 그럼. 따라와! 엄마가 이성을 아저씨 쫓아가지 말래는 아 이성 아저씨 위서 등등님이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죽을 뻔했네 찌부대서 나도 작아질 뻔했네 제가 봤을 때 네네네 이건 정말 제가 아니었으면 네네. 큰일 나는 병이었지만 다행히도 치료력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어떻게 고치는 거죠? 내가 이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오오오 자 이걸 한번 드셔보시지 따라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너무 커졌는데? 다시 작아져라! 빨리 돌아왔어 내가 고쳐냈다. 아 위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쳐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저씨 감사합니다. 내가 고쳐냈다. 아 혼자 집 보기 심심행. 아 근데 아빠를 맨날 그 요로만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나도 그 저번에 100원 모아놓던 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겠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아저씨가 그 막 불량식품 파는 아저씨예요? 아이 장면은 이거 껌도 있고 바깥 사탕도 있고 농가 사탕이 있고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아니, 저 이거 이 그 엄마 몰래 모아놓은 100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100 위안이요? 예 위안 예 몰라요. 아 네. 좋습니다. 이거 100 위안 정도면 뭐 이거 오 밀키 싸나 드시고 예 그리고 뭐 이거 추가로 이거 눈가 사탕 이것도 가져가시고 오 감사하쇼 감사합니다 오 이거 포도 맛인가 봐 이거 어이 먹어봐야지 오 아 여보 다행이다 그치? 아, 병원에도 고쳤는데 뭐가 재밌어. 아, 다행이다. 당신은 집 가서 멀쩡할 줄 못할 줄 알아요. 다음부터 불량식품 절대 안 사줄게. 어? 뭐야 왜 이렇게 커? 뭐야? 야 범수야! 왜 그렇게 커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작아졌다. 야 범수 너 불량식품 먹었어?
아니야. 먹었잖아. 아니에요.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아 뭐야 이거 걸리적거리. 어 뭐야 야. 어. 가로등을 미친 듯이 부시고 있어. 나 도망가. 범사 범사 왜 그래. 엄마 엄마 일로 와. 어 엄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야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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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와 여보. 엄마. 오호. 어, 범새 왜 그래? 어, 범새야! 와! 강아지 갖고 싶어! 엄마, 강아지 갖고 싶어! 응, 안 돼.